죽였는지 똑바로 말해. 내 딸 왜 죽였어? 이제 안 듣고 싶어하네. 유리야, 막힌 실수 같은 거 하지 말고 가. 우리 애 오늘 아침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요. 최근 들어서 부쩍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그저 하루에 몇 번 보고서 그런 말을 해요? 어머니가 아시는 따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절대 자살은 아니에요. 따님이 왜 불렀어? 따님한테 욕 먹었니? 아니야! 그 양아치 같은 기집애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상해졌어! 만약 저한테 진짜 우울증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겠네요. 독친이 뭐니? 벗어나 보라고. 독친이니까. 믿음은 오만과 편견을 부르거든요. 내가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람에게도 사랑일 거라는 오만.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거라는 편견. 아니야. 엄마, 나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.